진짜. 아, 이런 거 같다. 원래 키스씬이 있어도 이렇게 입을 다야 키스잖아요. 입술만 아~ 좋지 마음을 안 그게 아니고 카메라 앵글 여기 봐봐요. 임표 씨 참 좋게 봤는데 이런 키스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 형 됐고 이리 와. 아이 형 됐고 이리 와. 됐어. 이거 이거 표정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래서 귀여운 거예요. 근데 자료화면 해서 굉장히 격하게 그렇게 나와요. 진짜 1차원적인 질문 또 해도 돼요? 아니요, 무술 감독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싸움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감독님 싸움 잘하세요? 싸움을 하면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누르고 살고요. 아마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근데 이렇게 옆에서 애프치가 아저씨 영화를 보면서 그 전에 없었던 맞아요. 새로운 그 새로운 액션을 개발했어요. 예, 액션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고 예, 예, 되게 쇼킹했던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운이 좋았죠. 저 부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그 식구들이 다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그 심정이 어떠세요? 일단 다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저예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어? 다쳤다 저거. 어디 나갔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 소위 얘기는 제 새끼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내색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스턴트를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다친 거에 대해서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날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들이 다 있거든요. 배우들 스케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병원 보내고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에서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장면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수술 갔지만 뭐 타이밍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다쳤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걸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라도 나서야 돼. 현역 시절에도 보험을 못 들잖아요. 스턴트맨으로도 들어주지 않죠. 네, 들어주질 않으니까 다친 거를 숨기고 바로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슈퍼 어리잖아요 현장에서. 그쵸.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도 못 하고 네.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 직업이? 일단 값어치는 충분히 있지만 사람마다 그 기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1년에 얼마 벌어? 너 차 뭐 가지고 다니냐? 그거였으면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죠. 네, 네.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선택한 이유가 행복이죠. 엄청난 행복이죠. 지금 이제 딱 20년째인데 즐겨야 돼요. 현장에 딱 섰을 때 5층 난간에 섰는데 제가 생각했던 5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물러나느냐 아니면 어떻게 극복을 해보느냐. 매트리스가 한 20장이 필요한데 10장뿐이 없어서 내가 이만큼 뛰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때는 한번 저를 믿어봐야 돼. 최대한 맞춰놓겠지만 한번 믿어봐야 돼. 그리고 뛰어야죠. 그래서 다친 적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젊었을 때는 5층에 서서 보면 좀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쓰면 외롭지 않아요. 절대. 이게 제 거기 때문에 제 세상이고 제 인생이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는 게 되게 위험하고 고립되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다른 표현인데 좀 무한한 행복감을 좀 느껴요. 아 그러세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 왜냐면은 직접 뭐 어쨌든 와이어를 하고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참 무시하게 드는 생각이 외롭다는 거. 아, 그렇죠. 네. 왜냐면 다들 보고 있으니까 정말 외롭구나. 이건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 안에 섰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네. 그 위에 올라서서 실사인을 받았을 때는 본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건 다 본인입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에 있는 무술 연기자들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감동적인 말씀 끝에 조금 무례할 수는 있겠는데요. 타석에 딱 섰는데 선동열 선수가 투수예요. 저
정말 외로워요. 고독하고. 선수 시절에 직접 선동을 선수로.